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장으로 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시장을 살펴보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무엇을 가져가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굉장히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시장을 보면 이렇게 차트를 만든다고 그래서 이게 터널을 만든다고 그래서 이것이 맞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이 오늘 터널을 뚫어버렸습니다. 다음에 잠깐 또 한번 코스피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터널을 어찌로 만든다고 그러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다 맞는다고 저는 보고 싶지는 않고요. 자, 같이 한번 정리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터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거 꼭 맞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너무 얽매이진 마시고요. 그죠? 제가 잠깐 여기까지 폭락할까요? 그죠? 평행선을 만든다면 어디까지 폭락할까요?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나요? 아니면 저점을 지지할까요? 그건 아무것도 모르지만 오늘 시장 상황을 투자 집계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왔다 갈지, 여기까지 내려왔다 갈지 우리는 아는 바 없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 많은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상당히 느꼈을 겁니다. 자, 같이 투자 집계를 보면 시장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봤죠. 오늘 개인이 거래소를 4,877억을 팔고요. 코스닥은 3,042억을 팔았습니다. 신용 많은 거 반대 매매로 아마 털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고수로 가는 지름길은 역시 신용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갖고도 이길 수 있는 투자자로 갈수 있죠. 개인들이 선물에서도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지수 선물은 매수했는데 외국인은 지수 선물 매수와 역시 주식 선물은 팔았습니다. 그러나 기관은 굉장히 많이 샀죠. 주식 선물을 상당히 많이 산 상태고 코스닥은 1,890억 코스피를 사듯이 사고 또 기관이 엄청나게 6,300억이라는 큰 매수를 했습니다. 그나마 시장을 이렇게 뒷받침해 준 것은 기관이었고요. 그동안 연기금이 제가 계속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나쁘다고 해서 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주가의 하락을 주도한 세력이 사실은 연기금이었습니다. 일별 현황을 보면 거래소가 연기금이 한번 볼까요? 상당히 오늘은 좀 처음으로 샀는데요. 이틀 동안 그동안에 계속 팔았죠. 코스닥은 좀 그래도 덜 했는데 그죠? 코스피는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했었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좀 아쉬웠었습니다. 연기금이 오히려 지수를 방어해주고 그 힘든 상황을 방어해주면서 돈을 오히려 벌어야 되는데 외국 시장에서 8조 5천억을 8조 200억인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1월부터 7월까지 지난번에 통계 나온 거 보니까 8조 700 몇억을 손실을 봤어요. 그럼 외국에서 벌어다가 한국에서 다 잃고 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자꾸만 뭐죠? 매도를 하다 보니까 손실을 볼 수밖에 없죠. 좋은 종식을 계속해서 가져가줘야 되는데 그죠? 그렇지 않다 싶으니까 굉장히 손실을 많이 주고 상황을 만들었죠. 어쨌거나 지금 오늘 매매 종합을 보면 역시 금융 투자가 계속해서 다행히 일별 현황을 한번 볼까요? 일별 현황을 보면 금융 투자 개인은 오늘도 지금 연 3일째 연 3일은 아니고요. 지금 2천억, 2,600, 2,800, 4,800억을 팔았습니다. 거래소에서 코스닥은 2,500, 3,000억을 팔았습니다.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3,000억을 팔았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당히 어려운 장입니다. 자, 또 금융 투자는 끊임없이 지금 코스닥을 지금 연 일주일 내내 지금 사고 있죠. 오늘은 자칫 코스피를 사듯이 1,900억을 샀습니다. 거래소 역시 일주일 내내 지금 거의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역시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신용을 많이 걸었던
아마 거의 반대 매매로 돈을 다 뺏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역시 10월 달 들어와서 떨어지면서 매일 190억씩 반대 매매로 손실이 털렸고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파락. 9일째 하락하면서 다 털렸고요. 다시 횡보하다가 또 신용이 또 늘었죠. 그러면서 갑자기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떨어지면서 급락해서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개파락했으니까 엄청나게 신용이 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불문하고 거의 대부분 종목이 다 엄청나게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유료원들한테는 끊임없이 제가 이때부터 이쯤 위험하다 계속해서 현금 보유를 외쳤습니다. 전문가님, 저 현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현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주가가 돌았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현금 확보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이평선 수렴하고 폭락으로 가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 이평선 수렴하고 폭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자, 어디까지 멈출까요? 우리는 알수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종착역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제 신용들이 다 털린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고요. 전 종목을 어제도 일요일 날 2000개 종목을 전체 다 제가 훑어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요. 기업이 좋은 종목, 특히 주도주로 간 종목 아니고 대부분에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렵게 굉장히 폭락해서 수익 난 것도 다 반납한 경우가 대부분의 종목입니다. 예외적으로 물론 이렇게 예외적인 종목도 있기는 있습니다. 실적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간 종목들은 개중에 하나 있을 뿐이지 대부분에 다 폭락을 했습니다. 참 잘하고 있죠. 지금 이제 또 하나가 주도주로 가는데 LG U+는 별로 안 떨어졌죠. 예, 안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주가 간다고 그래서 저희가 산된 것이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 오늘도 반등을 하면서 안 빠지고 있죠. 이렇지 않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굉장히 또 저는 제약주 종목에서 녹십 자세는 괜찮으니까 잘 들고 가라 그러는데 오늘도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 폭락장에도. 왜냐하면 이거는 실적도 뒷받침되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3세대 항암제인가요? 1세대 항암제, 2세대 항암제, 3세대 항암제, 4세대 항암제 이렇게 나가는데요. 녹십자세는 적혈구를 증가시켜서 뭐죠? 자체 뭐죠? 암세포를 죽여버리고 자체 적응력으로 해서 그렇게 갈수 있는 미국에서 FDA에서 어떻게 하죠? 희귀의약품을 지정하면서 얘가 강력하게 올라왔었는데요. 이 종목은 3세대 항암제죠. 지금 4세대 항암제는 지금 일부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아마 그것이 잘 마무리되면 오히려 더갈 수도 있어서 유료원들은 그냥 사서 들고 있습니다. 많이 갔다가도 또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일자리 창출이 점점 줄어들어서 갈수 있는 종목이 한국전자금융이라는 거죠. 얘는 이제 블록체인도 하고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한국전자 인증 제도가 없어지면서 얘는 핀테크 종목이면서 결제 종목이면서 동시에 블록체인으로 가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무인 판매기에도 수혀 있는 키오스크 관련 주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보유하는데 사실은 잘안 빠지고 있죠. 네, 상당히.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나아지는 것이 그 백값이 한 발틱 해임 지수가 조금씩 나아진다고 그래서 오늘 올라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백값이 올라가는 것이 현대 중공업. 오늘은 어떻게 됐나요? 예, 반등을 했네요. 상당히 중국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죠. 특히나 이제 중국은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서 우리나라 인건비하고 맞먹다 보니까
배를 만들어서 싸다는 이유가 한국의 배보다는 기술력은 딸리고 인건비가 싸다는 이유로 싸게 수주를 했었는데 지금은 역시 좋은 배를 만들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경기가 지금 하강세지 외국 같은 경우는 아직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입장인데 지금 사갖고 가기는 아직 좀 부담스러우니까 추세를 오늘 돌려놓으려고 그러다 60일 돌파하고 돌려놓으려고 그러다 아직은 저 시장의 안 좋으면서 내려왔죠. 어쨌든 문제는 어떻게 가느냐, 그다음에 어떤 종목을 가냐, 실적이 좋아진 건설주는 유가가 올라가면서 지금 수혜를 받을려나요? 저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라 그랬던 것이 삼성엔지니어링. 또 전체가 다 오늘은 뭐 떨어졌으니까 대림산업 이게 그다음에 GS건설 다 떨어졌습니다. 아마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그 중동의 봄이 올지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험주가 지금 가는 형편이고요. 그다음에 5G는 아직 이번에 그 SK텔레콤은 SKT는 세 가지 종목이 있죠. KT 그다음에 G 뭐죠? LG U+. 이렇게 세 종목이 있는데 얘는 이미 그 장비를 갖다가 삼성전자하고 노키아 쪽을 결정을 한것 같고요. LG U+는 이번에 화웨이의 장비를 갈 거냐 말 거냐 상당히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화웨이가 우리 그 보안은 한국의 정부의 보안을 만약에 해치를 그런 적이 없으니까 인증을 받아서 써달라 이렇게 인증까지 해서 LG U+는 아마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KG는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4, 4분기에 이런 것들이 하면 부품주들이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KT는 아직 결정이 안 났고 얘는 화웨이가 일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야 되냐? 4, 4분기부터 뭐 장비주들이 조금씩 실적이 더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대한광통신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대한광통신. 그죠.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저는 이걸 대장으로 보질 않고 뭘로 대장을 봤냐면 RFHIC를 대장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리원들이 이걸 사갖고 있는데 오늘은 뭐 떨어졌어요. 상당히 기업은 뭐 가족 기업으로다가 상당히 실적이 괜찮게 가고 있어서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것을 들고 가는 건지 자기가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를 한꺼번에 사지 마시고요. 분할로 사서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자꾸 욕심내서 한꺼번에 모두 몰빵하면 돈 버는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시장은 지금 또 상당히 어려운 장이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현금을 보유한 사람은 잘 보유했다가 때가 추세가 돌아서서 갈때 여러분이 과감하게 배팅할 수 있는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한번 가보시고요. 종목을 자꾸 들여다보고 관심주들을 뭐죠? 관심 관종에다 다 넣어놨다가 하나씩 언제 얘가 가는 것인지 업황이 펀더멘털이 언제 좋아질지 그걸 봐가면서 여러분이 매수를 가담한다면 편안하게 들고 갈수 있고요. 또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을 봐가면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마음이 편할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이 지금 강력하게 아직 지난번에 이거 유료원들만 보는 자리였었는데요. 처음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가는 것이 100대 통계 지표에서 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제가 약간 보였네. 경기 선행 지수가 지수하고 같이 갑니다. 아, 그래요? 지수하고 같이 가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지금 2016년 잠깐 떨어질 때그 지표까지 99.5까지 99.4까지 떨어졌죠.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경제는. 경제는 상당히 부정적인데 여러분이 지금 몰빵하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현금을 확보한 사람은 1차 주가가 싸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서는
추세가 전환해서 갈때 여러분은 과감하게 배팅해도 늦지 않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빨리 돈 벌어야 돼요. 그죠? 천천히 지금 까먹고 빨리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죠? 끊임없이 관중에 듣고 있다가 어떻게 가는지, 어떤 상황을 벌리는지 유난히 실적 개선되는 종목도 다 떨어졌으니까 이럴 때 절호의 주가의 호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질 때 여러분이 과감하게 베팅하는 행복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지난번에 그 적립식 투자에 대한 시뮬레이션, 백테스트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듯이 좋은 주식은 결국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 인내하기가 힘들고 시장이 조정하면 아프니까 다 팔아서 현금을 확보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주가가 올라갈 때 사지를 못한다는 거죠. 캠피지가 17세, 17가지 미신에서 뭐라 그러죠? 100%가 폭락해서 어쩌면 수십 프로가 폭락해서도 시장이 돌아서서 갈 때는 끊임없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게 돼 있다. 따라서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갈 때 순식간에 좋은 종목은 본전을 복구하고도 더 가는데 사람들은 다 팔고 도망가서 결국 손절하는 바람에 돈을 더 잃게 된다. 그죠? 그래서 그걸 대단한 착각이라고 그러죠. 좋은 종목은 어떻게 된다? 꾸준히 보유해서 피터 린치 역시도 수익 내는 것은 언제 되냐? 내가 좋은 종목을 보유해서 3년을 지나서부터 실적이 개선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3년이 지나니까 수익이 많이 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갈 것인지 끊임없이 종목들을 분석하고 종목 분석에 열을 올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은 어피 지금 많이 떨어졌고요. 오늘 알다시피 기관은 끊임없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신용으로 털리고 두려워서 털리고 공포심에서 털리는 것이 개인 투자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자가 되실랍니까?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살아남아 있어야 됩니다. 신용을 써가지고 또는 몰빵 투자해서 모두 종잣돈을 잃어버리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어려운 길이 벌어집니다. 특히나 돈이 없을수록 사람들은 또는 실력이 없을수록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것을 분산 투자하기보다는 기업을 분석함이 없이 정보를 들었다시고 또 추천전화하는 이름으로 몰빵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하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짜 투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나를 통제해야지 상대방들을 시장을 통제한다든지 시장이 나빠서 이런 통제는 절대 여러분을 이기는 투자자가 될수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해서 그저 탐욕과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을 심리적 기법을 많이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자 되기 위해서 제 이럴 때 책을 읽으면 좋은 책들은 17가지 미신도 좋고요. 또 시장을 이기는 심리 투자 법칙책 같은 걸 읽으면 여러분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투자, 즐거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제시 리버모어처럼 시간이 허락하는 한 꾸준히 공부해서 이기는 투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좋은 기업은,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좋은 기업은 결코 여러분을 해치지 않는다는 걸 믿음으로 가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또다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제가 안내 방송을 해서 올바른 길로 가는 길을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